광주여대 교수의 성추행 사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교수가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합의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길 기자입니다.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뒤 가해 교수가 학생 몇 명을 연구실로 불러 요구한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너희 수업 중에 성추행과 어떠한 부분들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너희들이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 교수는 학생들을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동생이라면 학생들 다 누구야? 어? 무슨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네. 학과 선배이자 가해 교수 딸은 합의를 요구하며 엿고서란 말을 수차례 언급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수년간 재판에 묶여 있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의서 작성에 강요가 있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가해자 측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합의서 작성이 강요되었다면 형법상 권리행사 방해죄 등에 해당하여서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합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강요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